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도 영상 제목 보시고 꾹 눌러서 영상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즘에 대중매체를 통해서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센서스 2020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유나이티드 센서스 2020는 한국에서 보신다 그러면은 인구조사라고 보실 수 있는 개념이죠. 미국에서 많이 사셨던 분들, 오래 사셨던 분들은 몇 번째 해보신 경험으로 또다시 금년도에 인구조사를 한번 또 실시하시게 되고요. 미국에 오신 지가 10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번에 처음 경험을 하시면서 인구조사에 임하시게 되겠죠. 자,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국에 사시는 분들 또 전 세계에 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서는 미국의 인구센서스의 개념 그리고 미국에서는 인구센서스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정보를 아시고 또 그에 관해서 주변 분들에게 모르시는 분들에게 또 많이 소개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영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알람 설정의 종 모양 꼭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청 즐겁게 하시고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구 센서스는 미국에서 매년 10년마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끝자리가 0으로 시작하는 해에 시작을 하게 되죠. 미국에서의 지금 인구 센서스는 미국 역사상 24번째라고 합니다. 금년도 2020년도는 24번째라고 하죠. United Census 2020는 미국에 있는 모든 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국령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이 돼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 센서스의 내용을 보면 대략 10가지의 내용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게 되는데요. 간단히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미국 내에서 살고 있는 거주지, 주소, 그리고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가족 수, 그 다음에 가족이 살고 있는 가구 형태, 뭐 렌트라든지 뭐 내가 소유하고 있던 집의 소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시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년월일을 거주하게 되어 있죠.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 미국의 인구 센서스를 하는 이유는 뭐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국가에서 재정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학교나 또 관공서, 건물들을 어떻게 배분해서 짓게 되느냐,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관해서 그런 내용의 목적을 두고서 조사를 하게 되겠죠. 사실 미국에 사시면서 내가 불법 체류자이고 내가 학생 비자이고 내가 현재의 아무도 모르게 그냥 체류하고 있는 신분인데 내가 인구 센서스에 참여를 해야 되나, 사실 이 부분은 본인의 자유의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구 센서스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불법 체류자인데 내 정보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이 인구 센서스에 가입을 기재를 해야 돼도 문제가 없겠느냐. 법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인구 센서스에 대한 법을 이민국이라든지 혹은 법 집행기관과 공유를 할 수 없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 수급과 정부 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없는 게 인구 센서스의 자료 정보 내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나 학교 건물들을 그 타운이나 각 시 주별로 이거를 분배를 잘 하기 위해서 조사의 목적으로 관여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자, 금년도 2020년도부터는 새로 바뀌어서 인구 센서스에 대한 내용을 전화를 거셔서 하실 수도 있고요. 이 전화를 거셨을 때는 통역 서비스를 받으셔서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그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는데요. 17개국의 언어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17개국 언어에는 한국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금년서부터 굉장히 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페이퍼를 받아서 거기에 필아웃을 하는 종이를 작성하는 일을 안 하셔도 되고요. 물론 온라인으로 아직 수월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작성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인구조사에는 노숙자 같은 분들, 그러니까 신용불량자가 돼서 노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집이 없어서 근거지가 없는 상태에서 노숙을 하시는 분들도 인구조사에는 참여를 꼭 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에 응답하지 않았을 때에는 최대 $5,000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벌금 금액이 굉장히 크죠. 강압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조사에 온라인으로 작성을 하지 않으셨거나
그리고 이 종이를 받으셨을 때 작성을 하지 않으시게 되면 인구조사요원이 각 가정마다 방문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온라인이나 페이퍼로 작성을 해서 빨리 보내버리시는 게 낫지 사람이 와서 얼굴을 보면서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게 더 피곤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던 페이퍼로 작성하던 일정을 한번 볼까요? 예, 일정으로는 3월 12일 종이와 온라인으로 하라는 설문지 내용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받고요. 3월 16일서부터 24일은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인답하지 않은 가구마다 일괄로 우편물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26일서부터 4월 3일까지는 두 번째, second notice죠. second notice를 우편물로 받으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4월 1일은 법적인 인구조사의 날, census day가 되고요. 4월 8일서부터 16일 사이에는 다시 한번 응답하지 않은 가구에게 설문지를 발송을 하는 시간이고요. 4월 15일서부터 7월 31일까지 거의 3개월이 되겠죠. 그 사이에는 응답하지 않은 모든 가구들에 방문을 해서 인구조사요원이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시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개요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조사에 대한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내가 학생으로 체류신분을 가지고 계시던 또한 불법 체류로 계신다고 하시는 분들 서류 미비자이시죠. 그런 분들이라도 다 모두 참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내가 한 사람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무슨 큰 문제가 있겠느냐. 그리고 난 사람 그거를 처리하던 안 하던 내 정보가 새어나가거나 정부기관에다 내 정보를 주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크게 보신다면 자, 이 내용을 크게 보신다면 미국에 있는 이민자가 대략 120만 명의 한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120만 명은 추산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한국 사람인 거의 인종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셨을 때 그 한국 사람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이 인구 센서스를 할 때에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거의 정확한 숫자가 되면서 유색 인종에 있어서 더 우리가 권리와 의무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비단 하나 예를 드려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를 통해서 인구 센서스를 하셨을 때 타운에 가셔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라든지 소셜 시큐리티 넘버 또 그 외에 각종 사회보장에 관련되어 있는 은퇴연금 뭐 각종 사회구조에 관해서 내가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여러분들 주변에 가셨을 때 한국어 지원이 되시는 것을 많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뉴욕이나 대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지하철을 타실 때에 지하철에 토큰을 판매하는 데에서도 한국어 지원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관공서에 가셨을 때 트랜스레이터를 요청을 하셨을 때 쉽게 한국어에 통역자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또 미국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미국의 이민국을 통해서 들어오셨을 때 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셨을 때 한국 이민국 직원들과 상담을 하실 수 있는 편리성 자 이런 다 모든 일들의 행정처리가 근원이 어디서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한국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통해서 지원서 서비스나 지원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 나라가 150개 이상 200여 나라가 되는 지금 전 세계의 지구상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데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랭귀지에 한국말이 포함이 된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들 즐겁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메이저로 서비스가 되는 건 잉글리시와 스페니쉬입니다. 왜 그럴까요? 스페니쉬 인구가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아시아의 랭귀지 중에선 차이니즈가 제일 많이 서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국 사람이 많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정확한 건 정부의 데이터를 통해서 재정 지원이 되면서 랭귀지에 대한 서포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한인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인 경우 한국 사람이 많다 그러면 어떠한 또 영향력이 있을까요? 정치력의 영향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나오기가 쉽고 정치인들이 각 당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념의 계기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살면서 왜 한국 사람들은 힘이 없느냐? 왜 한국 사람들은 그것밖에 안 되느냐? 각자 나름대로 많이들 불만을 가지시고 개인적으로도 컴플레인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길게 보시고 크게 보신다면 이러한 미국의 센서스 2020처럼 인구조사가 있을 때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국인을 한국인임을 한국말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제2의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은 더 큰 혜택을 보실 수 있고 또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더 많은 장점으로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하나의 개인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여권은 세계의 전체적으로 여권의 파워력이 제일 강한 여권의 개념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비자에 대한 미국에서의 법적인 조치도 계속해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데이터의 전반적으로 인구 센서스의 결론적인 결과는 80%를 웃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100%를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뉴욕키다리쌤 권해드립니다. 처음에 제목에 달아드린 것처럼 모든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스테러스에 관계없이 참여에 대한 내용을 받으셨으면 답변 별로 까다로운 거 아니고 10가지 질문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어떨까 권해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파워 외국에서 더 강해지고 더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 종 모양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